오늘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진 책이니까 이 공부가 끝나는 날, 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구나,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100% 유재인 형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좋게 쓰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보이진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워주셨다. 하나님 이번에 학교 시켜주셨다. 하나님 이번에 땅을 팔려주셨다. 뭐 이게 나온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아닌 것도 때로는 땅도 팔아주시죠. 아니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업 성공하는데 꼭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지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도 알고 하나님 알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약발이 들어서 고침 받았나, 목사의 안수기도 고침 받았나, 뭐 때문에? 약발이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약발이 들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순종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예? 목사님의 안수로 보험으로 기도를 병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게 바로 이번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부제가 있어요. 옆에 보세요. 자, 책을 봐봐요. 책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기 보면은 자, 위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하려면 총 일곱 개 단계가 필요합니다. 몇 단계예요? 일곱 개 단계. 이 단계가 없으면은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아, 약발이 들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무엇이 그냥 됐는지, 이거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역사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총 7가지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몇 가지 단계? 7가지 단계가 있다. 그 7가지 단계가 내 뒷장을 보여주세요. 서약서 있죠? 그 앞쪽을 하나 더 넣어놔요. 389쪽 봐. 389쪽.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아니, 일곱 가지 단계가 있다. 아시겠죠? 일곱 가지 단계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하나님 있다. 그런 데 있죠? 책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들 가져가세요. 송전사님. 가져가셨죠? 있죠? 네, 없으신 분 없죠? 가라. 우리 가라는 거. 어떻게 될지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 가라는 게 있으시죠?
약속 성교단체 일들 지도자가 될지. 김신혜 집사님 사셨어요. 사셨어요. 네. 자, 389점. 뒤에서 두 번, 두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림이 나와있어요. 그죠? 네. 자, 첫 번째 하나님 옆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무조건 일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원칙도 뭐냐, 있는데요. 이 일의 원칙도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좋은 사사, 훌륭한 사사, 큰 용사를 보내셔서 저 미디안을 물리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내 것으로 경험되어지려면 그 단계가 있고, 일곱 단계에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1번에 읽어보면 총 7가지 문제를 읽혀보시니까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뭐하고 계세요? 느끼세요?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나 바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곧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출하겠다는 일이 됐다. 그때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스스로 하세요?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하세요? 네? 스스로 하세요. 하나님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전쟁도 하나님이 가서 막 전쟁에서 막 미디안 무찌르고 막 남한을 미치고 이러죠? 하나님이 가가지고. 네?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왜 우리한테 시켜서 일하려고 해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데 그 방에서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하는 일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 걸 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 수준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보다 사람이 밀어내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탄보다 힘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해가지고 사람이 이기면은 사탄 마귀는 코가 납작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못하시라면 일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같이 가면 꼭 사탄하고 싸우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당신만의 피조물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이 말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내가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행사보다는 하나님 아들로 시험 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사람인데 우리를 통하여 기도원처럼 겁쟁이 소극적인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해가지고 미디안의 그 엄청난 군대 맥동대 같은 것을 물질러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반드시 일하는 원칙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사람을 불러내. 그때 일을 시키는데 그냥 느닷없이 일해! 아는 너 죽여! 이렇게 하면 사람이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초청을 하시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시기 원하신다?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불러서 쓰기 위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모세였다 그러면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러가지고 관계를 맺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원한테는 상수리나무 안에서 큰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 타자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발표 있었잖아요. 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3단계인데 그런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우리 초청을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시는데 초청할 때 4번 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선자와 가지고 기도하나 이렇게 구약에 하셨다고 한다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자를 보내서 구약에 사야겠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뭐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 관계를 맺기로 거기서 예! 라고 이제 거기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냐면은 5번에 보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변화된 삶이었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배움도 안 하고 다 한 것은 그 갈등을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고 그 갈등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반응한 갈등이 있어요. 큰 용사에 가면 주나 이 사람이 나 국제인인데 나 막내아들인데 나 음성 부리는 사람인데 오늘도 미디안이 무서워서 나는 지금 숨어서 이렇게 은밀히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내가 용감하면 용감하게 하지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거 갈등이 근데 하나님 쓰시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형편 없어 안 돼 너무 형편 없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힘을 없으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내 식구 먹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나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빼앗겼어 하고 있잖아 허리 숙여가면서 잘 봐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 식구나 먹여 살리지 민족을 살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민족을 살릴 만한 사사를 부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할 거냐, 내가 결정할 거냐. 그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걱정인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사람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해. 나는 도망다니 바빴는데, 어떻게 해. 내가 삶을 어떻게 묵지를 수가 있어. 그런 갈등이 온다, 이 말이야. 전부 그 갈등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그 갈등의 상황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의 형편, 하나님 여자는 영어 딸이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끌어내면서 내 환경 맞추려고 늘 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함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경험함이 없어요. 그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욕을 위해서 너를 찾아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불을 다음주에 보십시오만 성령 줘서요. 사람 붙여주시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한 번에 과정 훈련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 땡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량을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네, 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이 항상 있다는 거. 이 갈등 상황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의 갈등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전에 어떻게 살았다?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막 끔찍어 땡겨가지고 나를 좀 들어달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구나 생각해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1단계예요 자 6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죠? 너 그거 해. 아, 알았어. 그거. 아, 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교재가 이걸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쳐줘요. 이게 1단원의 핵심 사항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교재는 뭐든지 사람들에게는, 자, 마리아, 신약성의 신약성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 처음에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어떻게 처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짙이 높으신 피의 능력이 너를 퍼부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천사 관계를 계속 맺으신 아 그렇게 하다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주의 계획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소서 하고 자기를 조정해요. 근데 그 조정하기 전에 잉태가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들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외가 남자가 시집도 안 가는데 내가 불러오면 이건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결단을 하는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지만은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눈을 닫으세요. 눈을 닫으세요.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나 여자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죠. 죽기는 부정되고, 남들이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식당 가서 막 이렇게 배가 불렀다고,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아니, 난 못해요. 그런 거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럼 누가 돼요? 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딴 사람. 그래서 조정의 단계가 필요하고, 이 조정을 통하여 순종으로 넘어가게, 7번입니다. 순종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7번,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그 전하지. 왜 전도 안 한다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따가워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 전도하지. 하나님 경험해본 적이 없어. 진짜 좋은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없으니까 못 자는 거라니까요. 내가 딱 솔직히 얘기해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식당 한번 가봐서 음식을 먹어봐요. 누구 생각나요? 우리 남편 모시고 와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라도 우리 새끼들 한번 데리고 이 식당에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안 먹고 그냥 그런가요? 김종훈 집사님 왜 안 그래요? 응? 그 중에 저도 한 명씩 들어가기를 추천합니다. 응? 좋은 거 먹을 때 우리 목사님은 안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홍수 목사님 안 그런 거 같지? 안 그런 거 같다. 응?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증거할 때 힘이 확실한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무서워서 엎드려다 이렇게 하다가 뭐보다 간단하게 음식 막 내가 냄새 붙이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냄새 올라가라 이게 올라가라 아니라다가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거 보고 다음 주에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니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을 너무 제한해버린 거예요. 맨날 나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잘하잖아요. 난 여기서 뭘 좀 더 할까요? 근데 조금 피곤했어요. 아, 나 뭐라 구역장 뭐라 설거지도 나 뭐라 목사님 그냥 없애시다. 여기 식당에 여기 김밥 천국에 있는 천식 삼국식 먹으면 점점 쇠약해지는 거 점점 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7단계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이런 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는데요. 너무나 실질적으로 구체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못된 걸 딱 찍어줍니다. 이 목사님이, 요 헨리 블랙하리라는 이 목사님이 무엇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그 본문을 통해 딱 찍어줘요. 너 입에서 너 참 경험하지 못한 거야 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이제 이대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살려고 하면 엄청난 또 위험한 일이나 어떤 갈등의 그 요소가 생기지 않나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순간에 느닷없이 되지 않아요. 아까 기도는 부를 때도 맨 처음에요. 큰 용서하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과거 애국이 필요할 때 무슨 이적들이 벽화되는데 이 나라에 이적이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아니야, 네 힘으로 미디안 민족 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우리 집안은 문화세계에 가장 작고 나는 이 집안의 가장 연약한 막내 아들인데 내가 뭐 합니까? 아니야, 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씩을 할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는, 계속 관계를 맺으시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을 쓰는 통하여 이렇게 계속 초청하는. 근데 그렇게 외면하니까 결국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마다 한 단원이, 그러니까 한 주에 할 과목이 총 5개 과가 있어요. 몇 개 과요? 5과로 돼 있어요. 5과로. 한 단원이. 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앞쪽에서 보세요. 13쪽이네. 컨텐츠라고 되어있는데 10페이지 정도 되어있어요. 10페이지 총 몇 단원으로 되어있냐면 12단원으로 되어있죠. 제1단원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제2단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3단원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좀 넘어가서 12단원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이렇게 총 12단원. 그래서 12주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다음 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단원마다 몇 과가 있냐면 5개 과씩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요. 제 1단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여기에 서론 부분에 하나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단원에 암송 구절. 이번 주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암송 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 밑에 한번 암송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걸 암송을 해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다른 다이가 암송이 잘 안 돼. 그러면 10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요? 10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 읽겠다고. 10번 읽어오면 암송 한 번으로 쳐주겠습니다. 10번 읽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암송을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봐. 제 1과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그러면 서론부터 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쭉 이렇게 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고, 그 다음 장 넘어가요. 그 다음 장 또 좀 넘어가면은, 2과로 넘어가면 2과로. 23쪽에 나와요. 2과로. 1과를 긴 것은 2과는 서론을 설명하라고 길고요. 2과가 안 길어요.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과에 22쪽을 보면 2과의 요점이 있죠. 우리가 교과서 읽었는데 이 단어의 핵심상이 뭔지를 모르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1단원 1과의 핵심 요점은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거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니 나는 다른 어떤 지도도 필요치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게 1과의 요점이에요. 그리고 2과는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후원입니다. 나와. 그 다음에는 저거 봐봐요. 몇 장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몇 장 안 돼요. 이게 2과예요. 27쪽에 보면 2과의 요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을 상고하겠다.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나의 경험을 평가할 것이다. 성경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기적이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2가. 그 다음에 또 3과. 이렇게 해서 총 몇 과가 되어있어요? 5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내일부터 돌아가시면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한 과씩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루에 한 과씩 읽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다. 밑줄을 그어오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하루에 한 과씩 읽어야 돼요. 너무 하루에 너무 많은 분량을 먹어버리면 이게 그냥 배탈을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씩 읽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시겠죠? 읽고. 그래서 숫자가 뭐냐? 단원의 암성분별 10번 이상 읽어오기. 아시겠죠? 네, 단원의 암성분별을 매일 한 것이니까 이 단원을 읽을 때 암성분별을 읽고 그 다음에 1과 읽고 화요일날은 읽고 2과 읽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암성분별 읽고 그 다음에 3과 읽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 공부를 해나가면 이 단원의 전체 목표가 딱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숙제가 있는데요. 네, 오게 될 때 이 교재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일기가 하나가 있어요. 경건의 일기. 경건의 일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간증 쓰는 거예요. 간증 쓰는 거. 자, 진주일이 나오세요. 한 장씩 다 나오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70세 이상은 생략. 70세 이상은 생략. 어르신들은 경륜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 쓰셔도. 그런데 쓰실 때에 성령이 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쓰시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을 쓰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과를 읽다 보면요. 가슴이 벅차요. 좀 더 읽어보세요. 이제. 이번 주에 읽어봐. 가슴이 벅차. 아, 무조건 내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경험 못했구나.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 경험이 온다니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책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1과 읽다 2과 읽다 3과 읽다 4과 읽다 5과 읽다 그 중에서 가슴이 벅차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은 하루 다 쓴 게 아니고 일기를 다 쓴 게 아니고 그 벅차오는 감을 글로 옮기는 거예요. 글로 옮기는 것은 세 가지 관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오늘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쓰면 돼요. 아시겠죠?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기가 읽다가 아, 나는 이렇게 나겠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네. 라는 걸 글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보니 이렇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나! 라고 결단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쓰는 요령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간증을 쓰는 법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자고도 복잡해. 자고는 참고하세요. 내용은 그거라는 거 아시겠죠? 간증이 딸이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해. 가슴이 복잡한 날. 그날 하루만 간증을 써서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간증을 들어보고 아, 저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런 감동을 받았구나. 아, 나도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나 오른 것 같아. 그런 것도 느끼고 어떤 것은 아니,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저렇게 섬세했네? 그걸 배우는 거야. 간증이 있을 때요, 나중에 여기서요, 다 들어보니까요, 울어요, 울어, 간증을. 그런 게 아니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게 간증을 한 번씩 써야 돼. 아시겠죠? 5일 중에 한 번, 아시겠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밑줄 짜라. 밑줄을 짜라. 이렇게 그어오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써야 될 때도 있다고 해요. 무슨 뭐 암송 성경 문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때는 그냥 쓰세요. 그게 별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느끼는 거 있으면 느끼는 거 쓰시면 되고요. 밑줄을 자 그다가 어느 날 너무 감동이 되면 그것을 네, 종이 하나 노트 하나를 구해하셔야 돼요. 노트 아시겠죠? 이렇게 쭉 줄이는 노트 있잖아요. 노트 하나를 문방구 사가지고 경건의 일기 앞에 쓰세요.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쓰셔가지고 그 중에서 내돌 며칠 제 1단은 제 1과 뭐뭐뭐 제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안 쓰고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 써도 돼요. 많이 쓰다 잘 쓰자고도 말고 그 감동 받았던 그거 쓰세요. 그거. 아시겠죠? 그거만 쓰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 뭐 더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점점 짧아도 관계없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이걸 남겨놓게 되면요 나중에 책으로 내서 갑으로 남기면 후손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과를 다시 넘어가세요. 일과.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저기 17쪽을 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할 때 유의할 점. 이 책으로 공부할 때 유의할 점. 보기만 살펴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친숙해져 있는 대부분의 책들과는 뭐합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이 책은 그저 맨 앞장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도록 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신 이 책을 공부하고 성경의 원리를 당신의 생활에 적용시키기로 원합니다. 이 도전적인 목표는 시간을 요합니다. 이 교과 과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은 한 번씩 꼭 한 과씩 공부해야 돼요. 한 번에 꼭 한 과씩, 아시죠? 하루에 꼭 한 과씩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한 번에 여러 과를 끝내려면 체합니다. 체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한 과, 한 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당신의 머리에 코드로 실천이 되려면 내용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씩 공부하는 겁니다. 당신은 한 인격체, 즉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시간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느 질문도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이 삶의 진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확립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기도와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럼 쭉 내놨어요. 보통 연습 문제에 바로 뒤에 정답이 따라올 겁니다. 그때 당신의 답과 맞춰보십시오. 그럼 항상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당신의 답을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의견을 묻는 문제들도 있죠. 그때는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연습 문제를 하듯이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한 번 당신은 모임에 참석하여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토론하고 깨달음을 간증으로 선언하고, 이게 그래서 간증, 경건일기 아시겠죠? 간증, 경건일기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요게 바로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맨 뒤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한 장 넘겨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부르건서였어. 찾으시나요? 맨 뒷자리에서 하나는 거거든요. 굴건서 약속 있죠? 있어요? 다 찾으셨죠? 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 훈련 굴건과 다음과 다 함께 다음을 실천하기로 서약합니다. 1. 매주 모임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각 문제들을 뭐한다? 풀어본다. 꼭 풀지 말고. 풀어본다. 2번. 나의 굴건들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다음 주에 조별 편성을 할 거예요. 그 조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3번,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 훈련에 꼭 참석한다. 출석하지 못하게 가능한 일찍 지도자 상의하여 보충하도록 합니다. 4번,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굴건 모임에 참여하고요. 5번, 굴건들과 나는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남에게 퍼뜨리지 않는다. 6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듯이 나는 나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인내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낀 것만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그 증거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주의하여 볼 것이다. 지금 매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서명, 자기 이름 쓰시고 일자 그거 쓰세요. 이건 내 책이잖아요. 써야 해야죠. 장담합니다. 이 책을 끝나는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감격할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넘길 사람은 또 이번에 가정이 적당하다. 저는 감격했어요. 일단은 공부하다. 제가 좀 감정이 좀 덜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성경사님, 제가 감정이 좀 덜하다. 막 울거나 짓자거나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런 스타일인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형님 이렇게 잘했어. 아, 형님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몰라. 아, 이러면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네,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2주 동안 공부하는데 한 주에 한 단어씩 공부하는데
주일날 와서 한 단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문제의 질을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약간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써놓은 간증을 들어보므로, 그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와서 주일날 복습하고 반복할 뿐이지, 그날 공부 와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걸 딱 읽어보면은 다 느끼게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다 느끼게 해놨으니까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중요한 일주일 보시고, 혹시 써야 할 거 있으면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5일 동안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 그거를 자기 과거는 이랬고, 지금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중심으로 써놓으시면 되겠고, 네, 매 다 읽을 때마다 성경 요약, 네, 성경 암송 구절 있잖아요. 한번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꼭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갈등의 상황에서 순종할 때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나왔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지침 서서 잘 공부하고 잘 습득하여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샤론의 건 예수.